Nice game to you.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즈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군 김은중이고요. 옆에는 인드라 박성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렸으네요. 막. 네? 막 돌렸어요. 아니 뭐 인원이 없으면 뭐 다 하는 거죠. 네. 원래 제가 평소에도 이제 나이스 게임 TV 직원이긴 하지만 거의 주로 보는 프로그램이 장인어른 그리고 은교 이렇게 이 정도 보거든요. 장인어른 안 보잖아요. 봐? 진짜 봐요? 보세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인, 한번 출연했던 시즌2에 한번 나왔던 장인이에요. 이야, 쉽지 않아요. 다시 나오려면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을 모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네. 시즌2에는 이 챔피언이 사실은 주류 챔프였어요. 근데 시즌3에 넘어오면서 어떤 메타가 변하면서 이 챔프가 사장이 됐어요. 이 챔프는 여기서 뭔가요? 소라카입니다. 아, 물론 소라카라는 챔프 자체가 별부름을 통해서 공격적인 서포트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소라카는 최근 메타에 어울리지 않는 수비형 서포트이거든요. 그렇죠. 네, 수비형 서포트는 최근에 거의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사장이 됐고요. 하지만 이 장인, 소라카의 장인 이분은 여전히 소라카를 하고 계세요. 원래 그게 장인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전히 다이아 1을 또 유지하고 계세요. 오 마이 갓. 게다가 메자 1을 또 지금도 가고 있어요. 구라치고 있네. 정말로. 네. 시즌2 때도 메자 1을 가고 뭐 도란님 가고 이랬거든요. 점화에. 네네. 지금이야 점화가 서포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만 그 당시 점화는 사실 되게 전멸도 안 되지 않았나요? 충격적인. 제가 알기로 소라카 소장인 그 토끼 인간님이 점화힐. 네, 전멸도 안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시거든요. 과연 이분이 시즌3 어떤 식으로 또 플레이를 해주는지 네. 그걸 저희가 연구하고자 이분 한 번 더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봐야죠. 제 귀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자, 오늘의 소라카의 장인 토끼인간입니다. 이름은 유양성. 나이는 26살이에요. 시즌3 다이아 1 소라카 956전 야. 승률은 53.8%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저 처음 그래요. 어? 뭐야 나보다 승률 낮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계급입니다. 다이아 1이에요. 네, 그냥 계급이에요. 네, 계급 1로 그냥 끝난 겁니다. 네. 소라카를 시작하게 된 이유, 롤을 처음 배울 때 서포트에 좀 가장 싸서 네, 싸죠. 소라카가 IP로 해도 저도 처음에 소라카 샀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서포트 중에 가장 쌀 거예요. 싼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싸 보여가지고 소라카가 그 이미지나 그런 게 굉장히 싸 보여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먹으려고 소라카 먼저 픽했던 그런 기억이 조심스럽게 있네요. 사실 리메이크 저는 굉장히 못생겼었죠. 네. 리메이크 후에 성공한 케이스죠. 네. 그렇습니다. 소라카의 장점 볼까요? 게임에 들어가서 딱히 아무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서포터 자리가 남아있다. 아. 그래서 소라카를 하기가 너무 쉽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형님도 처음에 내 롤을 배울 때 소라카랑 소나 이렇게 배우셨거든요. 그 테크로. 근데 그 형의 어떻게 보면은 주 챔프. 주 포지션은 절대 안 뺏겨요. 항상 서폿이 남거든요. 그렇죠. 여기다가 상위 픽에서 서폿을 한다 그러면 다들 좋아해요. 맞아요. 1픽이 서폿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알아서 4명은 정리하면 네네. 되니까.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없네요. 네, 음악 좋아요. 음악 좋아요. 네. 굉장히 약간 포청청 느낌 나고 굉장히 좋은 음악입니다. 작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야, 나 어차피 입지 이렇게 됐어. 그냥 해야 돼. 네. 여러분들, 소라카의 장인 모셔볼까요? 토끼인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인터뷰 해야죠. 인터뷰. 네, 인터뷰
준비되면 바로 소라카의 장 토끼인과 간단한 인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라카만 즐겨하는 토끼인간입니다. 토끼인간. 별부름이 네. 내리는 거 뭐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명언을 또 남기셨던. 네. 아, 예. 그분이시죠, 바로. 시즌3에 사실은 토끼인간님이 시즌2에는 사실 소라카가 그때 당시 주목받던 이유는 토끼인간의 소라카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사실 주목을 받았는데. 네. 지금은 시즌3에 사실 소라카를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많이들 안 하시죠. 어떤 식으로 이 시즌2와 3의 변화, 본인의 어떤 변화는 없나요, 혹시? 저는 뭐 항상 꾸준히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네. 근데 확실히 시즌3 오면서 너무 시즌2 때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어그로가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생명력 아이템을 좀 많이 가고 있기는 해요. 아, 조금 더 약간 그 현실과 타협을 했군요. 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저만 놀이쳐요, 다들.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사실 뭐 저도 근데 토끼인간님을 예전에 잠깐 몇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팀원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률 자체가 53%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하는데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색깔이 그렇죠. 있으면은 항상 안티들이 끌어요. 왜 그렇게 해서 지냐? 질 이유를 찾게 되거든요, 롤은. 그럼 그 사람 정치하는구나. 네, 정치라는 거예요. 특이하게 하면은 얘 때문에 진 거다. 보시 그래서 망했다. 아. 근데 흥했을 때는 또 그냥 지나가 쓱. 흥했을 때는 나 때문에 흥한 건 아니고 우리 때문에 흥한 건데 질 때는 너 때문에 진 거다. 그렇죠, 그렇죠. 약간 비애 같은 게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맞죠, 이 말이 근데. 예, 많이 맞는 말이네요. 맞아요. 확실히 좀. 근데 워낙 많이 이제 소라카 하셔서 웬만하면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이렇게 극적으로 안티이신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딱 만나자 픽창에서부터 아, 쟤 또 나왔네 하면서 그러시는 분들 계시고. 대표적으로 누가 아예... 있나요? 그런 사람들 네?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어느 분의 특정 아이디를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했는데 가끔 계세요. 요즘엔 그래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막 인간이다 있어요. 만날 수 있나요? 전에 만났어요. 몇 번. 아, 전에 몇 번. 동수형이랑 뒤하기 전까지. 아, 그럴 때는. 네. 그렇군요. 요즘엔 뭐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에 이제 대학교 이제 이번에 4학년 올라서 취업 준비하느라고 요즘 게임 많이 못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다이아일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네요. 네, 되게 가끔 하는데 이제 게임을 많이 못하니까 이제 한 판 한 판 할 때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 예전에 건성으로 했는데? 예전엔 건성보다는 이제 질보단 양으로 게임을 했죠. 엄청 많이 했었는데. 많이 해서 올렸는데 요즘은 한 판 한 판 정말 혼신의 힘을 네. 다해서. 예, 예.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뭐 요즘에 자주 게임도 못하는데 오랜만에 많은 분들 만나서 이제 소라카충 한번 양성해 보겠습니다. 아, 이 말 공감되는 게 자신의 어떤 펫 기술로 자신의 어떤 그 색깔로 만들어낸 소라카 유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뭐 토끼인간의 소라카장이 소라카 플레이다 하면서 점화 힐 들고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런 소라카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플래티넘에도 있고 다이아에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맨날 욕 먹거든요, 그 사람들. 그런 벌레들을 양성시켜 놓으셨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 깔끔하게 이민세탁 왜 내 나의 소라카가 센지 왜 다른지 그 사람과 네. 나는 뭐가 다른지 왜 내가 소라카 이렇게 변형하고 결국에 이런 모형이 됐는지를 오늘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간단하게 인터뷰 마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모주룩에서 네.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상품들을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모셔야죠.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살짝 거쳤는데 아, 옷발이 좋아. 좋아요. 나와주세요. 딴따라단딴딴딴딴 따라따라단 아, 강북 쪽에서 30대 중후반 그 아줌마들 슬쩍 스킵하는 사람 있잖아요. 형은 처음 보시죠? 나는 네. 매주 보는데도 이래 웃겨. 약간 느낌이 되게 잘생기고 되게 오빠를 좋으시긴 한데 강북 강남 말고 강북 쪽에서 아줌마들 꼬시는 스타일이야. 자, 오늘 상품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래 백 한번 들어줘야 되나 내가 이렇게 또 딱 이렇게 들면은 또 돈 막 갖다 주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요렇게 빌린 돈 있었던 거 아이가 잘 기억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야 미터 끝도 없다 진짜. 시원하게. 진짜 미터 끝도 없네요. 아, 시원하지. 아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상품 어떤 상품이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요 약간 데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약간 면. 네. 셔츠 7부 셔츠예요 7부. 네. 네. 여기 제가 여기 한 단만 접어 올렸는데 여기요 요래 하면 되나? 됐어요. 자 제가 한 단만 접어 올렸습니다. 요거를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네네. 여기 저 여기 뭐야 단추가 여기 달려 있는데 저는 여기 안 잠겨서 이렇게 살짝 올리면 조금 더 깔끔해요. 그러면서 약간 좀 디테일이 살죠. 앞면과 그 안지와 겉지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디테일을 좀 살려줬어요. 모델하고 똑같이 모델도 그렇게 했네요. 네, 네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모델은 지금 하얀색 조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잘 자연 조명은 지금 햇빛을 받은 거잖아. 내가 보기엔 모델보다 쿨링이 훨씬 나아. 훨씬 나아. 조명이 어두워서 그래요 지금. 네 모델보다 나아. 모델 출신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세 좋아요 그거. 나쁜 자세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네. 옷이 그렇대요. 그 옷이 그 디테일함이 살잖아요 지금. 그렇지. 탈선 같은 경우가 딱 살아나기 때문에. 그 약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받쳐 입은 제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인드라 얼굴 나와 얼굴 척. 인드라 얼굴 척. 요만큼만 보여줄게요. 요거는 제가 그 사장님께서 흰 티 받쳐 입으라고 인드라 팔 나온다 팔 척. 요렇게도 입을 수 있다고 일단은 보여드리고 나서 2부 시작 때. 어떻게 또 따로 이렇게 매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왜? 네, 네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인받는 되는 상품 중에 오늘 첫 번째 상품 킹스로드 7부 난방이에요. 원래 가격은 32,500원이지만 오늘 특별히 할인해서 28,500원에 여러분들 구입할 수가 있고요. 모주르 메인 사이트 제 화면 첫 번째 화면에 가시면 이 상품 할인되는 상품 나와 있으니까 배너 클릭하셔서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선글라스 끼면은 약간 딱 벗을 때 충격적인데 쿨게이 같은 경우 선글라스 벗어야 돼요. 그런가요? 네. 너무 버스 운전사 같나요? 아 살아있잖아. 잘생겼어. 갑자기 옷이 달라 보이잖아. 그렇죠. 허이짜. 허이짜. 좋아. 좋습니다. 아, 잘 춰요. 네. 허이짜. 카바레 많이 다녀보고 그러니까 저춤이 쉽게 안 나와요. 경력이 있는 거거든요. 허이짜.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 요즘에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제 네. 반팔만 입어도 되는 그런 날씨예요. 약간 여름 서머가 오고 그렇죠? 있죠. 약간 서머 세미 서머 점오 서머가 됐어요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입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추리하게 추리링 추리하니까 추리링이죠. 네. 그리고 반팔 그 여기 목 다 늘어난 팔레 너무 많이 해가지고 홍창수 같은. 네. 그리고 여기 막 페인팅 다 지워진 아이. 그런 거 입고 다니면 포기하세요. 집에 계세요 그냥. 나오지 마시고요. 집에 계시고 내 얘기하는 거 맞냐 왜. 그리고 여러분 반팔 입으실 때 제가 요거 안에 있는 게 반팔이에요. 반팔 입으실 때 조금 더 깔끔해 보이게 입을 수 있는 포인트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그 포인트예요. 노하우. 그거는 2부에서 말씀드리고 요거는 일단 긴팔은 입기 조금 덥고 부담스럽고 완전 반팔은 너무 여자들이 안 좋아해요. 그렇죠. 사실 반팔 셔츠 여러분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깔끔해 보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여러분 여기 부채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삐져나오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아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게 네. 사실 여름에는 얇은 가디건으로 그런 걸 좀 대체하잖아요. 그렇죠. 난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뭔가 디테일함이 살아있는 요 7부 이런 느낌에 네네. 너무 민자 이게 그 뭐가 심심하지 않은 네네. 이렇게 몸을 작아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슬림한 격자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런 면티 면난방 여러분 굉장히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제품 판매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이짜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 팔 뻗을 때 옷 선 보세요. 네. 야. 쫙 가는 거죠 이렇게. 재봉질 봐요 재봉질. 네. 오버로크가 이게 쫙 잘 돼 있어요. 마무리가 좋아요. 네, 이게 첫 번째 제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갈 타이밍을 못 찾고 있었어. 얘기를 해줘야지. 네. 아,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이 또 있는데 이거는 모주르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들 메인 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벤트 항상 진행하는 게 있어요. 요거 설명 한번 드리고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주르 사이트 가시면요. 네. 모두 사이트 가시면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로그인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 할인되는 상품들이고요. 바지까지 있죠? 바지와 티셔츠와 남방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메인 화면 있고요. 아래 보시면 모주룩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그냥 있네요. 메인에. 네, 메인에 다 있어요. 네. 요거 오늘 날짜 5월 14일 네. 클릭하셔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추첨을 통해서 모주룩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두 분과 두 명과 그리고 문화상품권 한 명 10,000원짜리 쿠폰이에요. 10,000원짜리 문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이 입고 있는 패치 데코 PK 티셔츠 그렇죠. 이걸 또 한 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이야 기회인데요? 지금 한 명 한 명 드릴까요? 가죠. 이수호님께 오늘 처음 글을 달아주신 이수호님께 모주룩에서 사용 가능한 10,000원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저희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중복으로도 댓글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방금 쿨게이가 그 입고 온 셔츠가 20,000원대예요. 네.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가격대가 이게 막 싸 보이는 그런 옷들이 있는데 또 모지르 옷은 또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렇죠. 구입하세요. 네, 구입하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사실 커플티 같이 보이지만 색깔만 네. 다르죠? 네. 저희 모주룩에서 어깨가 지금 약간 왜요? 편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장인 소라카의 장인과 함께하는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인가 좀 정보를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소라카 다이아 1단계고요. 네. 957판. 와 경기하셨습니다. 진짜 보세요. 네 그리고 리그 한번 가보면 다이아 1회 네, 위치하고 계시죠. 다이아 1회 계시고요. 대전기로 소라카만 AI로 상대로 몸 좀 푸셨네요. 네 여러 가지 빌드 오더를 좀 시험 삼아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신 모습이 명석함의 아이온 장화의 역시 공격적인 아이템들을 주로 플레이하십니다. 네 룬 세팅 한번 볼까요? 소라카는 마관의 주문력 26. 야 그러니까 이게 지면은 정치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이니까. 그렇지. 질 때 소락하네요 다. 이거는 골드룬. 네. 네. 성장 맞아. 이거는 성장 체력. 네. 321까지 올라가 18레벨에. 그리고 성장 주문력 마관. 그리고 이거는 만화 회복, 방어력, 물리 피해. 그리고 이거는 이속. 보면은 다 소라카 룸페이지고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장인들은 이분만 알아. 장인들은 그 섬세한 차이가 느껴져요. 네, 이분만 아는. 저도 근데 50 룸페이지가 다섯 개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인들은 그 또 그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도 룸페이지 다섯 개나 쓰세요? 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미세한 차이도 따로 룸페이지도 만들 정도로 장인들은 그런 게 섬세하죠. 구형 21, 마관에 역시 21. 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네요, 지면. 아니, 이게 너무 극단적이야. 블리치가 땡겨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블리치가 땡겨가고 띄워도 그냥 맞딜을 해버려, 거기서. 점화 걸고 힐 회복 쓰고. 어차피 도망 못 가니까. 자기 몸에 힐 걸고. 맞아, 맞아. 그냥 맞딜 별부름 쓰고 막 살런스 걸어서 원딜이 호응만 해지면 오히려 블리치가 땡겼는데도 역으로 더블킬을 자기가 죽고. 그렇죠. 역으로 더블킬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특성과 론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네네. 나 하나 주고 살을 주고 뼈를 깎는. 그렇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소라카는. 그거를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한타령은 사실 소라카 먼저 점사하는 경우 없잖아요. 없죠,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토끼인간의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어중간한 소라카의 힐보다 차라리 그 공격력이 한타령은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라카를 점사하는 경우는 와드박다 지나가는 뭐 이런 거 아니면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딜러 하나 더 숨어 있는 거예요, 몰래. 맞아요. 아, 지금 토끼인간 이건 곧 해체되겠네요. 네. 비활성 상태가 지금 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 또 대학교 4학년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바쁘시다고 바쁘죠. 아직도 게임 찾는 중이라고 하시네요. 소라카 룬과 특성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게임 걸리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화면 돌려주시고요. 본인도 근데 네. 인드라님도 사실은 소라카를 하시잖아. 화면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아 모르나 테이크라고 써있는 거 누르면 됩니다. 안 누르는 게 알 것 같아요. 네, 안 눌렀어요. 네. 좋습니다. 인드라님 사실은 서포트를 하게 되면 소라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소라카가 안 나대서 승률이 좋아요. 묻어갈 그러니까 수 있어서. 괜히 막 그리고. 공격하지 않고 네. 힐 주고 그냥 버티는 쪽으로 그렇죠. 가니까. 어. 그때는 눈 어떻게 가세요? 본인은? 저는 그냥 일반 서폿 눈. 어, 돈 눈에 돈 눈도 없나요? 돈 눈인가? 돈 눈에 그냥 방어력, 네. 마법 저항력 고정으로 그렇죠. 가고 그리고 제가 별부름을 제일 나중에 찍어요. 보통 그래요, 근데. 아니지. 하나 정도 찍나? 요새 섞어서 찍어요, 약간. 아, 그래요? 예, 네, 약간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침묵이랑 좀 섞어, 힐이랑 섞어 찍는데 힐 2단만 찍고 이렇게 하는데. 형은 아예 별부를 안 찍고. 예. 네. 가끔 좀 여유가 있다 싶을 때 별부를 하나 찍고, 그 외에는 별부를 안 찍는데. 최대한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묻어가려고. 묻어가려고. 네. 오늘 좀 기대를 한번, 이 플레이 해보시고 한번 서포트 혹시 가게 되면, 이런 소라카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그 토끼인간의 소라카 자체가 특색은 있는데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주예요. 그렇죠. 네,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컨트롤 해야 되는 그런 챔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소라카는 그렇죠.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포 소라카를 하고 있었는데 색다른 소라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네. 오늘 뭐 드레이브 회장이 이러면 솔직히 봐도 못 따라하잖아. 안 돼요. 근데 소라카 자체 따라할 수는 있어요. 순간 판단이 좀 다를 뿐이지 따라하는 건 어렵지 그렇죠. 않아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건 뭐 잭스 장인도 나오셨잖아요. 뭐 오공 장인도 있고요. 저도 뭐 빵태운 장인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고 이분은 신 루트를 개척한 거예요. 그것도 시즌2부터 꾸준히 네. 새로 자기만의 이름이 달릴 정도로 전략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게 이제 트롤 양성의 어떤 또 한 그런 지름길이 됐지만 그렇죠. 예전에 네. 토끼 인간이 좀 한창 유명했을 때는 토끼 인간은 잘해요. 근데 토끼 인간 따라하는 사람들 만들어 놓은 그런 있어요. 아류작들이 그렇죠. 그분들이 뭔가 또 배틀렛 배틀렛이요? 제가 지금 집중 딴 데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소환사였고 네, 소환사역국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말고 진짜 원조 우리가 감자탕 원조 보쌈 네 보쌈 장충동 원할머니 네 그거 뭐 그냥 가가지고 다 장충동 써있고 그렇지만 진짜 원조 가면 맛이 달라요. 간장 국물을 30년 동안 끓여갖고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끓였단 말이야. 바닥에 얼마나 그거 제가 그 원조 얘기 나서 하는 말인데 네. 그 동수하고 같이 네. 어디지? 어디입니까 거기 그거 순대 유명한데 어디죠? 신림 병천 순대 아 병천 병천에서 TV 많이 나온 원조집에 네. 갔어요. 네. 줄 서서 먹었어. 진짜 줄 서서 한 시간을 기다려서 들어갔거든요. 한 입 젓가락 드는 순간 동수 형 원래 극단적인 사람이잖아요. 이게 왜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큰 소리로 근데 손님 꽉 차있는데 병천순대가 그 병천순대 골목이 있거든요. 저도 일할 때 전에 가봤는데 우선 냄새가 좀 나요. 나죠. 네, 순대 냄새 나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분식순대가 아니라 머릿고기부터 잡다한 게 들어가 맞아.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먹는 사람마다 어 경기 들어갔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뱀픽을 보시면 소라카를 보고 블리츠를 픽했어요. 그렇죠. 근데 토끼 인간의 소라카는 블리츠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안 당해봤겠냐고 1000판을 했는데 네. 소라카를 안 그러니까 시즌2랑 합쳐 2000판 했을 거예요. 그렇죠. 소라카만 블리츠가 안 나왔겠냐고 블리츠가 그 주류 챔프인데 땡겨가면 이지렬이 앞비전을 쓰면서 들어와요. 그렇죠. 보호막 들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소라카 자체가 2단 힐이 있고 기본적으로 궁극기 찍기 전에도 그렇죠. 점화에 사일런스 별부름까지 찍으면서 순식간에 오히려 그 블리치가 CC를 걸어놓은 걸 때리러 오는 원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 원딜 그 상대 원딜이 순간적으로 죽을 뻔합니다. 공속이에요? 공속 블리치 클랭크? 아... 이거 약간 소라카를 의식한 것 같은데? 한 대라 더 치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사실 블리치는 공속보다는 공격력을 올리고 방관이나 차라리 네, 쓰레쉬 같은 경우에는 쓰레쉬는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공속을 좀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블리치가 공속 올렸어요. 근데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 자체가 고수예요. 맞아요. 네. 일반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랭게임이죠 지금. 네. 이쪽은 볼까요? 룬 세팅 기대됩니다. 마관에 그냥 26에 방어력 13. 주문력 시작부터 26 받고 시작하는 거. 와, 뭐 어떻게 하면 주문력이 26이야? 여기요? 네. 방어력 빼고 다 박은 거지 뭐. 지금 마관 여기만 마관이고 주문력 여기도 주문력. 하. 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고정 AP로. 이즈리얼은 뭐 일반적이겠죠?
네, 일반적으로. 근데 흡혈이 없네요. 흡혈이 없네요. 아, 소락하니까. 어차피 힐주니까. 소락하니까. 네, 근데 소락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싸워요, 나중에. 네. 힐 줄 줄 알았는데 힐을 안 찍어. 힐 하나 정도만 찍겠죠. 네, 한 두 개 찍어. 두 개 찍어 한. 별부름 마스터하고. 네. 처음에는 당연히 소락하니까 이지리얼인데 만화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체력이 달아도 피를 채워줄 거기 때문에 흡혈로는 안 들고 공격적으로 가져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힐도 안 주고 만화도 안 줘요. 왜냐면 아. 만화를 줘야 되는 그 이 타이밍에 상대한테 써요 이걸. 블리치한테 네. 조용히 하고 사고 힐도 나한테 쓰고 내가 맞으니까 나한테 쓰고 블리치한테 조용히 하면 이지가 떠들 수밖에 없어요 채팅. 그렇죠. 너 뭐함? 그런 동안에 컨트롤 못하고 채팅하는 동안에 CS 3개 날라가고 그게 나비 효과야. 자연스럽게 게임이 끝나갈 불리해지면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소라카는 거 봐라 라고 이제까지 그 나왔던 상황 자체가 소라카를 플레이하는 토끼인간 선수의 그 아류작들이 만들어낸 상황들이었고 원조는 다르다. 원조는 다르다. 원조는 다르다. 원조는 과연 어떻게 다를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소라카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게 소라카가 카운터픽이에요. 약간 블리츠, 아니 블리츠랜다.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는 사실 침묵 잘못 걸리면 죽어요. 존냐고 뭐 웅덩이가 없어요. 그냥 들어왔다 죽는 경우가 그렇죠. 정말 많아요. 생존기 그거 하나 믿고 들어간 네. 건데 웅덩이 못 쓰고 죽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벌써 보세요. 달라요. 뭐가요? 스킨부터 달라요. 아, 스킨부터. 네, 천상의 빛. 네. 다르죠? 네. 확실히 근데 형도 인드라 씨도 마찬가지로 스킨 많잖아요. 오공 스킨. 하나. 하나. 네, 수룡 오공. 보통 장인들은 그 템 아니 저도 판테온 이제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낚여가지고 스킨 하나 빼고 다 있어요 판테온. 판테온 스킨 한 6개인가 있거든요. 5개인가? 저는 라이엇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게임에 돈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근데 대신 제 친구들 모두 다 롤에 꼬드겨서 그 친구들이 현질을 하기 시작했죠. 아 저는 그런 부류 다단계로 그렇죠 그렇죠. 나는 안 쓰지만 저는 안 쓰지만 라이엇에게 굉장히 지금 많은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 계실까요? 안 보겠죠 뭐. 저도 안 볼 것 같은 게 대충 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약 말씀하시고요. 경기 시작했네요. 경기 일단 들어갔습니다. 소라카가 첫 템이 일단 신발. 신발로 시작합니다. 야 벌써부터. 근데 신발은 양반이. 예전에 도란링 시작했어요. 아 진짜. 진짜 이게 사람 시작... 사람이야? 진짜. 진짜 많이 타협하시고 옛날에 도란링 시작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뭐가 타협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타협이 됐네요. 네. 이지가 막 그 뭐죠? 도란검을 못 사고 오히려 와드를 사야 되는 처음부터. 오신 것을 그나마 와드를 샀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도란님을 시작하면 진짜 도란님이 좋거든요 훨씬. 근데 도란님을 시작하면 시작하자마자 갱당하면 바로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포트인데 와드 하나예요. 아 진짜 이건 변칙적이다. 오 와드 밟았어. 오 지웠어요 근데. 지웠어요. 와 이게 근데 팀원들이 굉장히 세세 좋은 게 블리치를 노렸을 때 어느 정도 이득 못 볼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와드를 점사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이거 쉽지 않은 판단이거든요. 이게 진짜 안 돼요 잘. 플레이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저희 다이아에서 되죠. 저희라고 하니까 저는 아닌 걸로. 네. 전 실버니까요. 아 근데 이거 토끼 인간 선수가 이 스킨을 써서 그런지. 아 뭐죠? 아...